강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 한마디로 부적격과 면죄부의 인사입니다. 조국 수석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정부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신독재 완성을 위한 검찰 도구화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독재의 4단계 두 번째 단계가 적폐청산이고 네 번째 단계가 선거법 개정으로 장기 집권을 꾀한답니다. 결국 검찰을 도구화해서 이 두 가지 다 완성하겠다 하는 그러한 선언이라고 봅니다. 문정인 주미대사 부적격을 넘어서 극히 위험한 인사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국과 미국이 멀어져 가고 있는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문정인 주미대사 인사는 위험한 인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외교안보 파탄에 지금 책임이 있는 강경화 정경두는 유임으로 가닥난다고 합니다. 결국 읍참마속을 해도 여러 번 해야 될 강경화 정경두 장관을 유임하겠다. 이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외교와 안보의 파탄, 국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미일의 삼각공조를 벗어나서 북중러로 가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정권은 임명을 단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확정하면서도 특별 포괄 허가라는 예외제도 활용이라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하며 사실상 지금의 수출 보복 조치의 이유를 시인했습니다. 계속 파국으로만 치닫던 한일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시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베 총리 계속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만 이야기합니다만 일본 정부 역시 변화와 양보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아베 총리도 한국을 설득할 수 있는 중재안 협상안을 들고 나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이제 할 만큼 하셨습니다. 관광 여행 업계의 쓰디쓴 지적을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정치 외교적 문제로 민간의 교류와 관광마저 막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느냐는 고언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소모적 보복에 승자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슬퍼하실 거다. 오히려 한국의 마이너스다. 등은 어제 여당을 찾은 제1학자의 충고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실질적 대책 마련에는 나서지 않고 오직 반일 선동에만 몰두한 청와대와 여당, 이제는 제발 외교적 해법에 나서야 합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랴부랴 1+1 합의안을 제시했다가 공개 거부당한 그런 아마추어 외교, 이제는 안 됩니다. 수입해온 일본 제품이 수출 규제 품목에 해당하느냐라는 우리 기업 문의에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일본 수출업자에게 물어보라 였습니다. 그래도 알기 어렵다고 하니까 한번 신청해보라 였습니다. 이게 정부 설명입니까? 코미디입니까? 바쁜 기업인들 오라가라 귀찮게 하면서 쇼잉할 시간에 어떻게 사법부 판결과 외교적 현실에 간극을 메울 것인지 지혜로운 그런 방안을 찾으십시오. 마지막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1야당 말꼬리 잡기 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제가 제시한 2+1 합의안에 대해서 합의안을 포함해서 실질적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해 주십시오. 이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노영민 실장의 거짓말, 거짓말을 시인하지 않으면 또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을 수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거짓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엊그저께 운영위에 나와서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물론 이 피해자들도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답변들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구체적 설명이 적절치 않다라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왜 구체적 설명을 하지 못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할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모든 피해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놓고 마치 합의를 거친 것처럼 거짓말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권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피해자 동의가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운 이 정권입니다. 결국 이 정권도 똑같은 비판이 두려워서 잊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접촉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는 명명백백하게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은 본인들이 적폐청산의 이유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을 시인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그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청와대가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고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며내는 것, 피해자 가슴에 더 큰 멍을 남기는 가혹한 행위입니다.